급료를 지불했다라는 거죠. 이것은 이 당시에 도시에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 많은 빈민들이 그 흘러들어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이 준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계천의 그 토사를 다 제거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는 청계천 본연의 기능을 확실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청계천 준천 사업은 이 실업자 구제 그리고 홍수 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뭐 세계사 시간 같은데 미국에도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립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대토목 사업을 벌임으로써 이 실업자도 구제하고 국가의 어느 정도 재정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반 또 확충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이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. 바로 이런 그 토목공사 사업을 벌여서 홍수 피해 방지와 실업자 구제라는 이런 모습은 마치 이 미국의 뉴딜 정책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우리 영조 대왕께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정말 그것을 성공리에 맞췄다라는 점 이런 것도 매우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. 그리고 이 영조는 청계천 공사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후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. 자신의 시대에 이게 흙을 파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이후에도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청계천 준천 사업을 그 할 것을 이제 그 어느 정도 믿으면서 그 청계천 다리에다가 경진지평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다리 위에다가 표시를 했어요. 그래서 이 경진지평이라는 네 글자 이렇게 다리에다가 그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요 네 글자가 항상 보이게 하라. 그러니까 흙이 쌓여가지고 이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침범을 하게 되면 다시 청계천 공사를 해서 이것을 완성을 하라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고 후대의 왕들도 계속해서 이런 청계천 준천 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그 홍수 피해를 방지하면서 도시의 그 기능을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청계천 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도 많은데요. 영조가 이 신하들하고 이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조실록에는 그런데 조금은 간단하게 청계천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준천사실이라는 이런 책자를 간행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승정원 일기라는 책을 보면 영조 때 청계천 공사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당시 어느 다리를 팠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라든가 이 공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즐거운 그런 뭐 이 비명을 지르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 공사의 그 진척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영조가 막 이렇게 신하들한테 웃음을 지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아주 생생한 내용들이 승정원 일기라는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그 정보 하나 주겠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세계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 총 9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조선왕조실록도 포함되고 바로 승정원 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돌아온 조선왕조 의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 9건 한번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 꼭 한번 필기하세요. 우리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요 기록유산. 기록유산이라는 것은 기록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. 요것이 바로 우리 특히 뭐 조선시대에 많은 정치적 업적이라든가 왕들의 뭐 정책 또 우리가 뭐 조선시대의 뭐 장금이라든가 공기려와 같은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생생한 그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하고 훈민정음이 세계기록유산이 되었고 2001년에 승정원 일기하고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기록유산 그리고 2007년에 조선왕조 의궤하고 그리고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 이렇게
두 건씩 짝으로 되다가 2009년에만 외롭게 허준의 동의보감이 됐어요. 그럼 이제 일곱 개죠. 그리고 바로 2011년 작년에 일속록과 조선시대 이제 왕의 일기에서 시작한 기록인 일속록과 그리고 이 현대에 관한 기록 중에는 유일하게 5.18 관련 기록물까지 포함해서 총 9건의 세계 기록유산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런 승정원 일기와 같은 책은 영조시대 청계천 공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그 시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. 영조 시대에서 가장 영조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어떻게 보면 뭐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고 그 행사가 벌어졌는데요. 그것은 1759년에 영조가 66세 되던 해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합니다. 계비로 맞이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 또 학생들 놀랄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왕실의 이 법도상은 정비가 사망한 이후에는 계비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들어온 왕비는 정식 왕비하고 똑같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. 이때 똑같은 지위라는 것은 이제 종묘의 신주를 함께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계비는 정비와 더불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무덤을 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왕릉의 그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영조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과정 속에서 66세 때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셨고 요 왕비로 맞이한 상황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라고 해서 이 의궤의